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네 번째 에피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니까 이렇게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인덱스도 만들고 그리고 플러시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잖아요. 이렇게 절차를 거친 이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수정했을 경우 이 경우에 롤백을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기죠. 롤백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테이블을 새로 만들어버리고 새로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이전에 있던 어떤 필드들을 삭제를 하고 그죠? 어디서 삭제를 하고 있나? 여기서 삭제를 하고 있죠. 삭제했던 것들을 어떻게 롤백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디폴트 방식으로는 롤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롤백을 할 수 있는 펑션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이번 주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만드냐 하니까 이렇게 down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change가 아니라 down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이전에 우리가 진행했던 순서를 그대로 거꾸로 진행하게끔 구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서 호출하는 거죠. migrate, actor, migrate, down. actor, migrate, down 해서 이렇게 리포, 그것도 숫자가 하나 써지고 그런 다음에 여기 우리 이 모듈이죠. 이 모듈 이름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이 down이 실행되면서 우리가 이전에 그러니까 에피소드 3번이죠. 3번에서 했던 내용을 4번에서 그대로 거꾸로 되돌릴 수가 있죠. 어떻게 되돌리는지 내용을 보시면 먼저 테이블 해서 아티스트 아이디를 추가합니다. 이전에 드롭했던 거죠. 드롭했던 것을 추가하고 그리고 이전 에피소드에서 만들었던 것 테이블 컴포지션 아티스트 얘를 드롭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컴포지션 아티스트에 있는 이 필드 값들을 다시 어떻게 하나요? 컴포지션 테이블에 도로 집어넣는, 다시 옮겨넣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작업을 그대로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다운을 호출하게 되면 역시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롤백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펑션을 호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운을 보시면 액트 미그레이터 다운을 보시면 우리 이전에 볼 때 첫 번째 파일에서 봤던 이런 업이라고 하는 펑션이 있었죠. 액트 미그레이터 업. 이게 뭘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하셨죠? 그죠? 업은 바로 여기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업을 호출하면 업에서 리퍼, 첫 번째 아규먼트 리퍼이고 그 숫자가 1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아규먼트는 여전히 여기 있는 모듈 이름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업과 다운은 반대입니다. 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우리가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고 다운은 우리가 진행했던 작업을 되돌리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마찬가지 두 번째 파일에 있는 것도 똑같은 형식으로 actor migrate up 펑션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actor migrate up 펑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1번이나 2번 파일에 있는 숫자가 1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4번에서는 숫자가 2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구글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